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사연이 저마다 있듯이 군대에서의 일화를 두고두고 회자하듯 누구나 다육이에게 빠진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다육이에게 빠진 사연 시작합니다. 2019년 봄, 우연히 손학비 유튜브님의 영상 중에 방울봉랑이 팥죽색과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서 알사탕 같은 모습을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학비입니다. 오늘은 방울봉랑 식구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봉랑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이 길쭉한 원종봉랑, 구슬처럼 동글동글. 저는 원래 식물, 망손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키워낸 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뭐든 다 지푸라기가 되어서 아파트 화단에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10살 아들이 학교에서 잘 키워다 준 카네이션도 다육이도 제가 키우기 시작하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온 방울봉랑을 보는 순간 세상에 이렇게 예쁜 식물이 있나 싶어서 온통 관심이 다육식물에게만 쏠렸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길쭉한 원종봉랑, 구슬처럼 동글동글한 방울봉랑, 입장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는 방울봉랑금, 호피봉랑금, 또 원종방울봉랑금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 키워보지를 못해서 그분의 영상을 보다 보니 댓글에 다른 유튜버님들이 댓글을 남기고 그분의 유튜브를 찾아가니 또 다육이가 있고 전문적인 농장주가 아닌 일반인들도 다육식물을 엄청 예쁘게 키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2019년 4월부터 다육이 유튜브를 보면서 다육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의 영상을 보니 다육이 키우기가 매우 겁이 났습니다. 물 주는 것도 어렵고 관리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 죽고 저렇게 하면 웃자라고 이런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 3개월 동안을 다육이를 못 사고 계속 영상으로 다육이 키우기 선행학습을 하였습니다. 손학비 다육님의 아주 유쾌한 깔망 깔고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다육이를 사면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혼자서 머릿속으로 분갈이 시뮬레이션을 몇 번이나 이쁜 화분을 준비하셔서 깔망 깔고 여기에 굵은 마사 깔고 깔망 깔고요. 굵은 마사 넣고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취미생활 하나 없이 집과 직장, 아이들과 일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명품에도 관심이 없고 술도 안 마시고 그렇다고 애들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학습에 열을 올리는 그런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직장맘이라는 생각에 애들이 너무 가여워 작은 애가 10살이 되도록 친구들 모임이나 동기 모임, 동창회 등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하원하고 초등학교 돌봄에서는 제일 늦은 하교를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제게 언제 아이를 데리러 올 거냐고 전화가 오길 여러 번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는 일과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쉼이 필요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봄, 큰아이의 학교 성적에 충격을 받은 저는 퇴근 후에 두 아들을 직접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켰고 그렇게 1년을 넘게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다육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선행학습도 했겠다. 그래 까짓것 나도 사서 좀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동네 하원에 가서 다육이를 2019년 7월 28일 처음 사고 그날
마사와 배앙토, 다이소에 가서 화분과 깔망을 사서 분갈이를 하고, 분갈이를 하다가 흙이 모자라서 다시 사러 가고, 또 마사가 부족해서 다시 사러 가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첫 분갈이를 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억눌렸던 봉인이 풀리듯이 저는 다음 날에 또 다육이를 사러 갔고 또 사다가 분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 쏟아붓던 열정을 다육이에게 옮겨붓고 주방에서 거실에서 종종거리던 일상에서 베란다로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위안과 위로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들에게 전부를 걸었던 제가 변하자 엄마는 저에게 미쳤다, 병이 들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은 엄마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남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육이에게 빠져들고 드라마도 안 보고 잠도 많이 안 자고 늘상 베란다를 서성이면서 다육이에게 몰입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한 일상에서 쉼이 필요해서였나 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잠이 오지 않을 만큼의 뜨거운 마음은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고 다육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 쉼이 되어주고 말을 걸어주고 힐링이 되어주는 다육이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만큼 다육이를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니 더욱 행복합니다. 우리 남매가 떠난 둥지에 부모님은 다육이를 새로 맞아서 고이고이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왜 다육이를 키우게 되셨나요? 여러분에게 다육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영상의 사진은 제 시청자님들이 직접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사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다육이뿐만 아니라 이 다육이를 키우는 누군가가 나만큼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저 다육이들을 키우느라 베란다를 왔다 갔다 이리저리 쓸고 닦고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상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다육이를 시작하게 된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사연이 다들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육이를 시작하게 된 사연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